네, 이번에는 티그라운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굳이 이렇게 짧은 파3뿐만 아니고 드라이버를 치는 경우에도 요즘 골프장들이 좀 장애물도 많고 뭐 해저드라든지 뭐 오비 구역을 피해서 정말 그냥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도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티그라운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질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티그라운드를 사용하실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구질이 없다, 나는 스트레이트다, 뭐 이러신 분들은 더 좋아요. 티그라운드 사용하시기가 훨씬 좋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티그라운드는 너무 뭐 장애물이 거의 없고 그냥 일정한 상황이다, 평범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은 티 왼쪽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페이드를 치시는 분들은 티 오른쪽을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뭐 이유는 항상 공은 위험한 쪽을 맞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드를 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을 막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항상 안전한 쪽에서 위험한 쪽으로 공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한 쪽을 막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은 많이 휠 거를 좀 많이 걱정을 하시니까 티 오른쪽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시야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왼쪽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제 홀 위치, 이제 핀 위치에 따라서 이제 티를 선택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뭐 왼쪽 핀, 왼쪽 구석에 꽂혔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드로우를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뭐,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왼쪽 핀인데 드로우 치기가 부담스럽다, 뭐 날마다 조금 느낌이 틀릴 수도 있고, 부담스러웠을 땐 저는 그 경우에만 오른쪽으로 가요. 핀이 왼쪽에 꽂혀 있을 때도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로우를 치는데 아, 지금은 드로우를 못칠것 같다. 나는 그치만 나는 항상 티그라운드 왼쪽을 사용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티 왼쪽에 놓고 페이드를 치겠다. 이러면 대각이 아니고 직선 방향으로 가서 페이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적으로 왼쪽이 많이 들어와야 되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왼쪽이 불안하니까 더 많이 열어 치신다던가 이런 부분이 그냥 내가 티그라운드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왼쪽을 바라봐 주시면 대각선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야가 왼쪽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티그라운드를 사용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을 칠 때는 항상 티샷, 특히 드라이버를 칠 경우에는 드로우를 치시는 분들은 장애물을 불구하고 거의 왼쪽 티그라운드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파3라든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보다 조금 다른 거를 쳐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 그럴 때는 페이드를 치실 때는 항상 오른쪽, 드로우 치실 때는 항상 왼쪽. 요거만 잘 지켜주시면은 이게 보통 아마추어 분들, 프로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 분들도 시선에서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중심을.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선적으로 뭔가 좀 안정이 되면은 본인이 스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본인 스윙을 연장해서 내가 하는 스윙을 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티그라운드만 좀잘 살피고 하셔도 충분히 좋은 구질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드로우 페이드 그리고 항상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쪽을 맞고 쳐야 된다는 것만 잘 이제 인지하고 계시면은 충분히 좀더 타수를 줄이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